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4번째, 로마서 8장 6절과 7절 오늘 이제 다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질문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복마전이라는 말이 있죠. 복마전. 마귀가 숨어있는 전각, 누각, 성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진행되어져가는 과정이나 내놓는 결과물은 마귀적인 것일 때 우리가 복마전 이런 이렇게 말을 쓰죠.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 악의 근거지 이런 걸 가리킬 때 우리가 복마전 그래요. 요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다 쓰이고 있죠. 아주 친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마귀의 복마전이다라고 스스로들 고백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전체가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주인공이죠.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대단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게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하늘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커다란 옛성전이 바로 이 세상이죠. 호코스모스의 세상이고 그러한 선악과 패러다임 하에 그 율법주의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아담이라는 그 구성원들, 그 아담 군상들을 하나님이, 성경이 마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마귀, 그러니까 뭐 혼령이나 귀신이나 머리에 뿔 달리는 어떤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아닙니다. 나를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나. 저 말고 각자의 나.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복마전이라는 그런 자가 평가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여기가. 그런 인본주의 세상은 거룩한 사상으로 가면을 쓰고 있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상대를 죽여서 나의 생명에너지를 열심히 충전해내야 하는 마귀의 세상이에요. 내 주위 사람이 죽어줘야 내가 그만큼 살아납니다.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마귀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사는 곳이 마귀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자가평가를 내리는 단어가 복마전이라는 단어예요. 여기가 마귀의 세상이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마전의 총화가 있습니다. 진짜 마귀들이 진짜 마귀의 행사를 하는 곳 어딜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마귀가 숨어있는 성전, 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진리, 즉 거짓말, 대적하는 말이 회자되는, 회자라는 게 생선회, 구운 고기 이런 뜻이죠. 입에 짝짝 달라붙어 있는 곳, 언제나 사람 입에 붙어 있는 거. 그렇게 회자되는 율법주의의 기독교가 바로 복마전의 총화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비진리를 설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용과 한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체를 가리켜 사단이라 그래요. 마귀라고도 부르고요. 그러한 자들의 말이 진리의 탈을 쓰고 회중들에게 전해지고 회중들은 그 말에 기쁘게 감격하며 화답해줘요. 그리고 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필요한 것들 주고받는 그런 곳, 거기가 복마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강도의 굴혈이에요. 거길 성전을 가리킨 겁니다. 그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푹 젖어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풀어보면 너희가 지금 아버지라고 굳게 믿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 마귀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그리스도 반대편에서 머리에 뿔 달고 아메게톤에서 삼지창 들고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율법으로 오해하면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니까요. 엔타이가 뭐예요? 타입이 원형이라면 엔타이 타입은 모형이에요.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비슷한 가짜를 엔타이라 그래요. 적 그리스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도 전국의 수만 개의 교회에서 아버지를 연호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다 같은 아버지입니까?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 중에 어떤 아버지는 마귀라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아버지 마귀다라는 건 네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마귀라는 뜻이에요. 네가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게 마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마귀 새끼다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철떡같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예배당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진리 속의 가짜 하나님, 즉 마귀에 불과해요.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엉뚱하게 곡해되면 그게 마귀라니까요.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랬어요. 성전에다 네 사진 걸으려면 날 죽이고 가라. 바리새인 전체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아버지가 계실 마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독사의 새끼라는 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뱀은 어디서 나왔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뱀이 용이라고 그러고 옛뱀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에 있는 그 뱀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있는 그 뱀은 뭘 한 뱀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율법으로 받게 하는, 그래서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네가 선악의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뱀의 말이 틀린 건 없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그 선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넌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그럼 그걸 올바로 알아들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 뱀의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뱀이 돼서 죽을게. 내가 뱀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율법으로 곡해되면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뱀의 말이 되는 거고, 주님은 그 뱀의 율법으로 죽으심으로 진리만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진리로 전해지지 못하면 거기가 복마전인 거예요. 뱀의 소굴.
뱀의 말을 하고 뱀의 말로 받아들이고 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엉뚱한 말로 뱀들의 속을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꾸로 사용하는 모든 존재를 마귀의 라인으로 몰아넣습니다. 구약에서 악령이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어구가 뭐라 그랬어요? 악령, 루아흐, 엘로힘, 라라 그랬죠? 근데 루아흐는 뭐예요? 성령,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네? 악령이라는 말 안에 그리고 라라는 말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러면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이거든요. 라가 뭐예요? 잘못 사용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성경이 악령이라고 쓴다니까요. 신약에서는 푸뉴마 다이모니온,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 다이모니온, 악한 말.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성경이 마귀라고 한다니까 헬라어가. 그러니까 그 모든 건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사탄, 히브리어는 사탄, 헬라어는 사단, 우리말로도 사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 사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사탄, 신, 테드, 눈, 요거를 그냥 음역한 거거든요. 그냥 그 단어는 대적하다, 반대쪽에 서다예요. 그걸 사단이라 그래요. 고유명사 아니라니까요. 어떤 마귀새끼 이렇게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 자음값으로 해석하면 아래 밤 뱀의 말로 해석하다예요. 테드가 뱀이거든요. 신이 분석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래 뱀의 말로 분석하여 주면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대적하다, 대항하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것? 이걸 사단이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해요, 성경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미루어 추측하여 어떤 존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존재여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것이? 그러면 생각해보잔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비진리의 라인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이어지죠? 진리의 라인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777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야. 777. 이쪽은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그건 아닌 거.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흉내내는 걸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럼 보자 말이죠. 그 비진리 쪽에 거짓 선지자 안에 비진리를 진리로 곡해하여 살고 전하고 있는 비진리 쪽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마귀, 사단이라 그래요. 용, 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라인의 마지막 성령 안에 누구? 나 있는 거예요. 나, 교회 있는 거죠. 그럼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 확연히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쪽 진리의 라인의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분을 이 교회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쪽에 거짓 선지자의 라인에 있는 맨 밑에 비진리의 사람들은 그 위에, 맨 위에 용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의 라인, 그 진리를 담고 오신 진리의 그 결정체, 그분이 오셨더니 이쪽 라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 마귀지? 그랬다니까요. 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너 지금 일하는 거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쪽 라인에서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 마귀지?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요쪽이 마귀 새끼 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욕한 게 아니라 둘 다 자기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그런 라인이란 말이에요. 둘 다 바리새인 예수님 다. 그런데 서로 아버지라 그랬는데 이쪽은 이쪽 아버지 보고 네 아버지 마귀다 그러고 이쪽은 이쪽 아버지 보고 네 아버지 마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진리로 전하면 너 요즘 어디 이단에 빠졌니 그러죠? 그게 네 아버지 마귀다란 뜻이라니까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 있는 그 대적, 이걸 히브리어가 사탄 그래요. 다른 거 없다니까. 엉뚱한 무슨 호러 소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민수기 22장 21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이거 나쁜 놈이죠 지금요. 이거 나쁜 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함은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안겔로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걸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쁜 일을 하러 가는, 엉뚱한 말을 하러 가는 거죠, 지금. 이거 선지자 놈이 아니에요, 이게 발람이. 근데 엉뚱한 말을 하러 가니까 그 반대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다라는 단어가 사탄입니다. 누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를 사탄이라 한다니까요, 성경이? 시편 109편 1절 보세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만 없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윗이 실제로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얘기입니다. 자, 비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엉뚱한 말로 나를 치고 있네요. 저놈들이 내가 하는 말이 가짜래요, 아니래요, 지들이 말이 옳대요, 치고 있는 거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두려워 나를 대적하니. 사탄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 따옴표가 딱 붙어있어요. 이 기도예요. 이제 주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 다윗의 기도.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단, 내 대적으로 나를 엉뚱한 말로 괴롭히는 그들, 내가 사랑의 말을 진리로 전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나를 대적하는 그들, 그들 옆에 대적을 세우소서가 사탄이에요. 또 그러면 누가 사탄인 거예요? 이놈도 사탄, 저놈도 사탄이네. 비진리 쪽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리로 이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 같은 걸 너무 동화나 만화 같은 차원으로 내 밖에서 찾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 속에서 그것을 신앙으로 굳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진리의 대적자, 사단인 거예요. 대적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가짜 하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 겁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비진리의 영역 속에 비진리적 존재로 와요. 일단 모두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으로 와요. 죄의 세상 속으로. 그렇게 와야 돼요. 죄악된 세상 속에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하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가르쳐주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는 뭐예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건 슬픔밖에 없거든요. 그 슬픔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아 그거 아닌 거 하고 그걸 아는 거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겪어내는 그 기쁨은 그 기쁨의 모형이에요. 그 기쁨은 여기 없대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여긴 죄의 세상이라니까요. 육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건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근데 거기에 창조했다 이런 말은
거기에 원래는 그랬는데 거기에다 창조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 이 본질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죠. 너희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데.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그 죄와 악과 어둠만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그 의와 그 평안과 그 빛을 뭘로 설명하냐고요. 이 세상의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선악과가 뭔지를 설명해서 그게 아닌 거가 그거야라고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죄와 악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구요 방법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결론으로 봐버리면 남을 막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지는 더 들어오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통하여 당신의 자식들의 그 육을, 이게 있으면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결국 되는 거야. 그게 죄와 악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는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혼령이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6절에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좋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다나토스. 육의 생각으로, 그 경향으로 사망으로 가려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영으로 살아나 그 영의 생각, 거기에 지향점인 생명과 평안으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보면 6절이. 이걸 단순히 육과 영의 대조로 보시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절대 욕심도 부리지 말고 뭐 탐욕도 부리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돼요? 안 되면서 말이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 안 되지만 애는 써봐야지 이런 말도 아니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성도는 이 육과 사망 그리고 영과 생명을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성도는 그걸 과정으로 봐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푸흐로네마는 경향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걸 추적해 올라가면 푸흐렌 푸흐라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단어들은 이렇게 고삐에 묶이다, 울타리에 갇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정해져 빠져나갈 수 없는 고정된 지혜, 굳어진 생각과 경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 즉 그 육의 경향, 그건 인간이 빠져나가거나 경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그 육의 경향은 반드시 결정된 목적지로 그 존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나토스로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멸망으로 가요. 일단 누구나 다 그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다나토스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죠.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네크로스의 죽음이거든요. 그들을 불신자라 그래요. 그들을 7절에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좋은 거라 그러니까 그 죽음은 뭐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죽음으로 감지한다니까요. 나 아니구나. 난 죽어야 돼. 난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이건 처절한 절망이에요. 인간에게. 그럼 모든 존재가 그리로 가요.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생명이 끊어질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탤런트 분, 뭐 술을 뭐 그냥 양주를 몇십 병을 드신다는 그분, 간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수사반장의 그 조 형사님.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아유, 내 간은요.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스님 간 같대.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 스님 간은 대단히 좋은 줄 아나 보죠. 근데 그냥 한 번에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모든 존재가 멸망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육의 경향에 의해 다나토스의 죽음을 생전에 죽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고 그게 뭔지를 깨닫고 영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살과 뼈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상식대로 추론하면. 근데 예수님은 뭘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게 그럼 뭐겠어요? 육은 죽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근데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을 때 성경이 그래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육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걸 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결의 영, 이건 육신과 상관없는 혼령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헬라의 이분법이지요. 저는 지금 조직 신학자들이 이렇게 갈라놓은 뭐 3분법, 2분법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인간은 영혼과 육이다, 아니다, 영과 혼과 육이다. 그게 뭐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영은 뭐 그런 거고, 혼은 정신이고, 정신은 뭐냐고요. 그 육은 육이랬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걸 왜 애써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만 알자니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조직 신학자들이 아는 척 하려고 뭐라도 써놓고 가야 되니까, 학자니까. 그냥 해놓고 간 거지. 그게 그거다라는 확증이 어딨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전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은 말 그대로 영이고, 혼은 정신이고, 육은 고깃덩어리인 육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깨닫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자들을 육이 죽은 자 그러죠, 성경이. 그럼 육이 죽은 자는 바꿔 말하면 영이란 뜻이에요, 그것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니들이 생각하고 니들이 정의하는 그 영은 살과 뼈 없는 거 아니니? 근데 나의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거든? 근데 살과 뼈 있잖아.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살과 뼈를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분명히 영으로 1차 부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산 거라니까요. 모든 존재 다 죽었다며요. 근데 살았다네 또 우리 보고? 그럼 부활이죠, 그게. 죽었다 산 거니까. 그럼 부활한 거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거죠. 근데 살과 뼈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가니까 이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야, 이 육신도 뭐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아주 완전한 금욕주의, 완전한 또 방임, 방탕주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보면 살이 썩어 없어지고 조각난 뼈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거기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죽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사람의 몸이 뭐 300 몇 개의 뼈로 되어 있다면서요. 근데 거기에 관절로 이어져 있는데 관절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썩어버리면 뼈 조각이 산산이 흩어져요. 그 상태를 죽었다라 그래요. 성경이요. 뼈가 흩어져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요. 너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래요. 내 말을 대언해. 죽은 자들에게, 뼈다귀들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서 고개도 안 쳐들고 그냥 전했어요. 될 것 같지 않거든. 거기 그래요. 에스겔이 언제 고개를 들었냐면 뼈가 덜그럭덜그럭 맞춰지는 소리가 날 때 들었다니까요, 고개를. 이건 뭐야? 진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은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대언하라니까 가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맞춰져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죽죠. 같이 죽죠. 소멸돼요. 냄새 맡는 기능, 듣는 기능, 보는 기능, 뭐 어떤 것을 들어서 움직이는 기능, 힘, 에너지, 모든 기능이 다 산산이 흩어지죠. 소멸된다고요. 그걸 죽었다라고 그래요. 모든 기능이 다 죽을 때. 근데 그 기능들이 하나하나 다시 새로운 곳으로 살아나서 뼈가 맞춰지듯 원래 그 존재에게 새 것으로 돌아와 이것이 다시 산 것이 될 때 이걸 에게이로라는 단어로 써요. 성경이요. 그걸 에스겔서 37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다 흩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죽은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이니 뭐니 하여튼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한 기능을 가져도 하나님 보기엔 그건 죽은 기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니까. 죽은 기능인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덜그럭덜그럭 맞춰져서 이게 일어나. 뭐에 의해? 말씀에 의해서. 그걸 에게이로 살아났다, 서다, 부활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최종적으로 생기, 르와흐, 진리가 들어가니까 얘네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왕의 그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거저 임하지 않으면 난 절대 그냥 산자일 수 없는 거구나. 나의 모든 그런 기능은 하나님 앞에 죽은 거에 불과한 거구나.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업적을 쌓아서 드릴까? 이리로 내려가는 거요. 자기의 원래 자리 인식을 올바로 하는 거. 이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또 성경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평안, 평강, 그게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샬롬.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그 원래 뜻은 분석된 진리로 가르쳐진 것. 분석되어 올바로 가르쳐진 진리를 샬롬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멍에,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소가 항상 두 마리가 같이 친다 그랬어요. 소 두 마리가 하나님이라는 소, 그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화된 나라는 소가 같이 멍에를 지고 한 방향으로 갈 때 이걸 에이레네라 그래요.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멍에로.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고 죽고 그렇게 해서 영으로 살면 그게 생명이고 평강이야가 6절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 그게 7절인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행해서 내가 산 자라는 걸 증명하는데 사용해버리면 그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행한 게 맞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권리로 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잘못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해주겠죠? 쟤네들은 잘못된 말 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막 또 딴 데다 전해준다니까요. 우리 욕하면서.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요, 말씀의 대적이요, 진리의 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서 하나님의 원수는 육의 생각에 머무는 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 경향에 그냥 머무는 자들. 육의 생각은 딴 거가 아니라 그냥 율법이에요. 영의 생각은 진리고.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은 자임을 깨달아 알면 돼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고 예수님이 한 얘기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로 너희들이 죽은 자임을,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 그러라고 내가 준 거야. 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영이 되고 그 영의 열매인 생명과 평강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명과 평강은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읽도록 써놓으셨어요. 아, 왜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좀 열심히 개입하셔서 모두가 다 알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번역을 하시지, 왜 원어를 추적해서 올라가야 할 만큼 그렇게 오역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해해서 죽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니들 못 알아먹게 하려고 나 비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랬다니까요. 이사야에게도 그랬잖아요. 가서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러면서 보내면서, 그들의 귀를 막아라. 못 알아듣는 말을 가서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귀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게 보편적, 일반적, 모든 보편적 아담들이 그걸 읽고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거 읽고 지옥 가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그걸 율법으로 읽고 다 곡해하여 지옥 가는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그게 진리로 이해가 되어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게 성경이지 모두가 잘 배워서 잘 이해하여 진리가 되어 무슨 천국에 가라고 준 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 줄 아세요?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셨어요. 구원하려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러죠.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그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교보제들, 엑스트라들을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 그래.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야, 가서 애기까지 다 죽여버려 라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멸망 멸망 그러니까 자꾸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맞는 거군요. 혼돈이라는 건 뭐예요? Vanity, 아무것도 없는 거. 아, 틀이 없는 거. 공허는 콘텐츠가 없는 거. 그럼 틀도 없고 콘텐츠 내용도 없으면 뭐예요? 없음이네?
그리고 그걸 흑암이라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걸 아랫물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있는 건 줄 알고 거기에 굴복하면서 사는데 성경은 계속 그래.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마. 헛거에 굴복하지 마. 그거는 풍조야. 바람이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게 바람인지 그게 헛건지 허무한 것인지를 알아먹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 안에는 이 몸뚱아리도 있다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나?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여 되는 나가 있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전에도 바울이라는 나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나의 나됨, 지금의 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라는 거예요. 그 나는 여기서 빠져나간 나란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육신에서 빠져나간 나. 로마서 9장 27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임을 받은 물건이 지은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모든 그릇은 멸하기로 진노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중에 오래 참으시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 멸하기시고 준비된 그 그릇을 다 오래 참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거예요. 왜? 없는 거니까. 원래 티끌이니까. 그릇은 티끌로 만드는 거거든요. 진흙으로. 그래서 그릇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먼지도 아닌 거예요. 그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든 그릇은 멸해지기로 그렇게 기대되어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입이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분의 인내와 온유와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드러나겠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 멸망받아야 될 그런 그릇 중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몇 개를 건져낸다고 한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런데 니들이 왜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감히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가마에다가 뭐 질그릇을 100개를 넣으면 뭐 90몇 개쯤 건진다 그러는데 그건 유약이 발달하고 가마가 발달하고 불때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진흙을 그릇처럼 만들어서 유약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눈게 질그릇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지들끼리 부딪혀서 깨지고. 그래서 한두 개 건지면 많이 건졌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주인의 마음에 안 들으면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 남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릇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그릇들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쟤는 왜 저렇게 만들었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의 역할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역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지지 않게 잘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그릇으로. 무슨 그릇? 보배를 담는 그릇. 그래서 나는 깨져도 괜찮아. 왜냐면 그 보배가 나가 되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깨져야 돼, 이 그릇은. 그러니까 모든 존재, 모든 그릇은 다 깨지는 거죠.
이쪽 애들은 그냥 멸망의 깨짐이고, 이쪽은 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한 깨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나토스, 이쪽을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이에요. 하여튼 다 멸망해야 돼요. 다 망해야 돼요. 잘 망하셨어요. 다 망해야 돼. 1차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 이렇게 망해야 사는 거구나를 알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전자를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낸 자를 홀리고스 거의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자를 메가스 아주 많음 그래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야. 네? 메가스 그래요. 후자가 그렇게 많대요. 전자는 거의 없대. 홀리고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열심히 행해보다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성경을 또 법으로 받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세요.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결국 나는 나의 가치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자구나까지 가세요. 그럼 돼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성도들, 즉 긍휼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표피적인 명령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소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열심히 자기 산자인 척 증명하다가 결국 그냥 멸망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소리로만 들려요. 내용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을 진짜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이. 그래서 성경이 어떤 이들에게는 보배 같은 생명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책이 된다 그래요. 성경이. 그리고는 죽인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세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내가 두는 돌이에요. 하나님이 두시는 돌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리라.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스칸달론 프로스콤마거든요. 스칸달론은 스칸달리죠. 스캔들 있죠. 죄를 짓게 하다예요. 마찬가지예요. 프로스콤마도 죄를 짓게 하다. 그럼 예수라는 돌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걸 믿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 돌인데, 산돌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스칸달리죠. 죄를 짓게 하는 돌이 되네요. 죄를 짓게 하는 예수, 죄를 짓게 하는 성경,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신다니까요. 그냥 던져두세요. 맞아 죽으라고.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범에 간음에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예수가 니들 쳐서 죽일 거야. 율법이 니들 쳐서 죽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간음, 그 안식일 어기는 게 다 뭐였어요?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곡해하여 율법으로 전해주는 게 간음이고 안식일 어기는 거고 살인이었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율법인 돌 예수가 니네 죽일 거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의 그 사건에서는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또 들어? 그러면 문제 던져서 살아있는데 예수라는 돌, 율법이 이미 던져졌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가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진짜 죄, 그 죄 짓고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야, 가라지들, 놔둬. 마지막에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둬.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그 성경으로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바울의 이야기로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이라고 번역된 말이 글로사라 그랬죠? 성령을 불에 혀 그러죠? 그게 방언이에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성령도 방언하나? 불에 혀, 글로사, 혀,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 말인데 곡해되어져 진리로 전해지지 못하는 말. 못 알아듣는 말. 그래서 진리인 자들은 못 알아듣게 되는 그런 말. 율법에 국한된 소리로서의 그 말.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성경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는 그들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죠. 왜? 어차피 방언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오가는 방언이라면 절에서도 방언이 있고 뭐 이슬람 사원에도 방언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방언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 행해지고 들려지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말. 그러나 그 말 아니면 그 내용은 전할 수도 없어요. 또 제가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나는 원해. 그러나 뭐 하라고요? 통역도 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나빠? 방언? 안 나빠. 안 나빠. 성경 말씀이잖아. 그걸로 진리, 예언, 통역을 하면 괜찮아. 그런데 이걸 소리로 이해를 하여 니들이 여기에 머물면 그걸로 죽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이 통역이 되어 이해가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예언하는 자만 못하.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예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말하냐. 내가 성경만 읽어주고 그냥 알아서 이해해. 그러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냐 그게. 그건 무슨 소린 줄 알아? 7절. 혹은 혹 전하 필이에요.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건 피리 소리나 검은고 소리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소리로만 내가 너희들에게 읽어주면. 근데 대부분 소리로 읽고 소리로 설교한다니까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누가 주의 군병이 되어 그걸로 싸우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이것도 방언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또 혀라 그래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해되어진 그 말,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말 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 없다. 그러니까 소리만 읽어주고 다 했다고 얘기하지 마. 소리는 다 뜻이 있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발바리언, 이거는 무례하게 말하다, 거짓말을 하다란 뜻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도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이 되어 이해되어지기를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예언할 거 아니야. 그래야 통역할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날랄라 이런 거 말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한 줄도 없어요. 불경에도 없어, 그거는. 아무 종교에도 관심이 없어, 그건. 근데 꼭 기독교에서만 그걸 그렇게 가치 있게 지금. 누가복음 7장 31절 보세요. 자, 그렇게 소리가, 성경이 소리로, 비리소리로만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붙어 있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짜 진리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가갖고 중얼중얼 뭐 얘기를 했겠어요?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냐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너 그냥 중얼중얼 거려라 그랬겠냐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옛 성전 마당. 주님도 성전 마당에서 항상 회당과 성전 마당에서만 복음 전했어요. 주님은요. 그 밖에서는 기적만 행하고. 세례 요한이 그 광야 성전 마당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도 떡과 포도주를 모용하는 거고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은 진짜고 나머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심히 이 말씀이 이거지 라고 피리를 부는데 세례 요한이 꿈쩍도 안 하네. 왜 춤을 춰요? 그건 피리 소리인데. 뜻없는 피리 소리. 진리는 거기에 움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야 이게 진리야 회개하라 천국이 왔어 라고 피리를 불었더니 그들에겐 피리 소리로 들려요. 춤을 안 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 세상의 이 슬픔과 이 고통 이걸 울부짖어요. 애곡해요. 그들이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는 분이죠. 세례 요한이 하늘의 슬픔은 그런 거 아니야. 같이 안 울어주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니들이 지금 진짜 죽은 거야. 진짜 울어야 되는 거야. 라고 울부짖는데 쟤네들은 또 안 울어. 그 이야기예요. 이게 서로에 대하여 사탄으로 존재하는 진리와 비진리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으로 전해도 비진리 쪽에 있는 사람은 눈 감고 자는 거야. 다. 우리는 시중에 교회에 가서는 도저히 못 앉아있겠어. 한 5분도. 그죠? 뉴스 봐도 다 아는 거. 도덕제 윤리책 하나 읽으면 다 아는 거. 뭐 그런 걸 교회까지 가서 앉아있고 앉아서 듣냐고요. 돈까지 내고. 그건 절대로 혼합이 안 돼요. 섞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비진리는 우리가 품고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거예요. 제가 코스타가 갖고 강사 회의 때 야, 원색적으로 복음만 전합시다. 왜 자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랬더니 반찬을 많이 차려놓고요. 애들이 그냥 알아서 골라먹게 하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섞이면 안 돼요. 원색적으로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자, 간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상수원에서 배웠던 그 간음 이야기예요. 그 간음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을 잘못 곡해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곡해하여 비진리로 곡해하여 율법으로 가지면 그게 간음입니다.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은 아까 그 우리가 봤죠? 발바리언. 거짓말, 무례한 이런 말이에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 그러니까 아 아비의 아내면 엄마? 우린 배웠잖아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벗어나야죠.
아니, 성경이 이 귀한 공간을 할애해서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를 경고하고 그러겠어요? 죄가 그거 하나뿐입니까? 그리고 그거는 범인들은 정신병자 아니고 그냥 범인들은 그냥 생각도 안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거를 왜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겠냐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뭐로 왔다 그래요? 중매쟁이로 왔다 그러죠? 누구에게 누구를? 우리 아버지에게 너희를 아내로 중매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비의 아내 누구? 교회. 바울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 놓은 고린도 교회. 그 아비의 아내를 어떤 놈이 와갖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비의 아내를 지 걸로 취한다는 건 진리로 나아 진리로 아비의 아내를 만들어 놓은 그들에게 엉뚱한 말을 전해서 지한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무리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내가 너희를 진리로 그렇게 낳아놓고 나는 이미 떠나왔다. 편지 쓴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내가 그 아비에게 너희를 아내로 그렇게 중매해놓고 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남편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를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그걸 여기서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떠나 있죠?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잖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은 글로 보낸 거예요? 몸은 떠나왔어요. 그러나 영은 곧 말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남겨두고 왔잖아. 그 말 해주고 왔잖아. 그게 거기 있잖아.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그 말이 심판하고 있잖아.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내가 하는 이 진리와 너희들이 그 진리를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 지금 너희들을 엉뚱한 남편에게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을 대적자라고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았니?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근데 내가 몸이 떠나와 있다고. 그러나 내 영, 내 진리는 거기 있는데 어찌 너희가 그들을 사단에게 나와 함께 내줘놓고 왜 내줬어요? 그들의 몸,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으로 살리기 위해 내줬었잖아. 너희들의 그 육신, 그 너희들의 몸을 의지하는 그거 죽이고 너희들을 진리의 영으로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아 그게 맞군요 하고 사단에게 대적자로 우리가 그걸 규정해서 내줘버렸었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 와 있다고 너희들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러 온 그들을 쫓아가 물리치지 않는다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줬다니까 뭐 그냥 교회 밖으로 내쳐가지고 쫓아냈다. 그래서 뭐 교회에는 출교도 있다고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내쫓습니까 여기서? 다 도낀 개끼인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었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 율법주의, 그 인본주의, 그거 기독교 아니야.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거 사단이야. 그게 대적자야.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줘. 다시 물리쳐버려. 그러니까 근친상간하지 마 이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만 죄입니까? 진짜 동성애가 뭐야? 순리로 써야 될 거 영리로 쓰는 게. 우린 다 신부라고 했죠? 여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여자예요. 하나님을 남자라고 해요, 성경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 써버리면 뭐예요? 그걸 성경이 동성애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러 갈 때 특히 심판의 장소에서는 남자놈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끌어내어
동성애 상관하려고 하죠? 그거는 뭐 옛날부터 동성애가 있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으로 받아 그걸로 나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 그게 서로 동성애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동성애자들이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아요. 그 사람들보단 내가 좀 낫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뭐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또. 근데 그것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가 진짜 저지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죄를 다른 것으로 살짝 비틀어 놓고 그거를 정죄함으로 지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동성애는 죽어야 할 동성애는 지와 지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그냥 살짝 에? 아니 정신적으로 나면서부터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그냥 사회 어디 울타리에 가둬서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언론이고 뭐고? 그런 거 보고 니들이 지금 어떤 동성애를 하고 있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을 우리가 좀 아유 우리 대신에 도대체 무슨 고생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드려야지 아유 왼수들이 그냥 전부 그냥 지는 아닌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남편이신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면 악한 중매자가 소개한 가짜 남편입니까?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하고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그놈도 사단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이런 거가 진짜 나에게 절절한 고민이 되면 그냥 이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어떤 잡음이나 이런 건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교회에서 싸우지 좀 말아요, 제발. 그런 거 전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너보다 나아? 뭐 다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놓고 그냥 목사님이 내 편 안 들어줬어 그래갖고 화살은 또 나한테 다 쏴. 지들이 싸우고.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그 기로에서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고. 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다시 지리산 생각이 날라 그래. 여러분, 그 육의 생각에 머물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의 말, 그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 여러분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 원래 자리 찾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를 찾으세요, 이 땅에서. 그냥 맘대로 막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천국 보내면 가고, 뭐 지옥 가면 가고, 거기 가,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 있고, 그 고민 속에서 반드시 잉태하여 출산하게 돼 있어요. 뭐를? 내 죽음을. 하나님이 그거 안 맺으면 니네 절대 천국 안 들여보낸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6절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 미친 사람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왜 심냐고. 그러니까 소리로 읽으면 거기에 그냥 머무는 거라고. 성경에 일관성 있게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왜 심어요? 거기에서 무화과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화과나무는 씨 없는 유일한 그러나 과일 비슷한 걸 맺는 나무가 무화과나무밖에 없어요. 그걸 포도원에다 심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포도내 그러는 거예요. 포도내. 그 열매를 구하였으냐 얻지 못하였느니라. 과연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3년. 세 번이에요. 세 번. 옛 성전, 예수, 세 번째 성전, 삼. 하나님의 삼매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어놓으면 무화과에서 열매 안 생깁니다. 포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호코스모스의 세상, 율법, 예수, 성전 주시고 진리의 영까지 주세요. 그러면 네세 때에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뭐가 맺혀요? 사랑, 진리가 맺힌다 그랬죠. 이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랑으로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로 맺혀지면 어떻게 돼요? 3과 땅의 4가 합쳐져 7 안식이 되는 건데 이게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로 열매를 마지막 걸로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찍어버려라. 하나님이 수고한 거 그에겐 적용 안 된다는 뜻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광원지기가 마지막 1년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뭘 맺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삼의 수고를 통하여, 이 진리를 통하여 나의 죽음, 진리, 아가페의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프다니까. 내가 죽는 거라.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만 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포도의 나무 열매를 맺지? 아, 나는 원래 무화과 나무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샤론의 꽃으로 나에게 붙여주지 않으면 나는 씨방을 가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자였구나. 어떻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맺혀? 아니는구나, 아니구나. 나에게 맺힌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구나 라고 알면 그가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포도송이라 그래요. 포도송이를 헬라어로 바꾸면 멸류관이에요. 근데 그 멸류관, 포도송이가 뭐예요? 여러 개가 붙었는데 하나죠. 그걸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열심히 듣고 뭐 열심히 읽어서 주구장창 수십 년간 큐티해서 죄 짓고 시옷까지 마시고 올바로 내용으로 들으시라고요. 내용으로 읽으시란 말입니다. 영을 쫓아 생명의 삶을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율법, 성경, 예수로 죽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그걸 안식이라 그러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안 기뻐? 왜 이렇게 안식이 없어?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감정을 갖고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그런 감정을 갖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그 진짜 하늘의 안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의 것, 그 반대편의 것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것이 깊을수록 그것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만 왜 이렇게 깊어? 왜 이렇게 나만 갖고 그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그냥 헛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오는 그 김봉수라는 친구가 둘이 하나라는 그 장애인 그 공동체 회장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후원자들도 같이 이렇게 회원이라서 저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제 친구들이 이제 매니저도 많고 노래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가수들 데려다가 콘서트도 하고 그랬었어요. 열어주고. 그때 왔던 가수가 리아라는 가수였는데 인기 최고였어요. 그때 그냥 뭐 장애우들이 모여서 막 우레와 같은 박수로 세상에 얼마 전에 무슨 오디션인가 거기에 뭐 나왔다 그래갖고 이렇게 봤더니 이혼하고 막 철저하게 망가진 몸으로 참 노래도 옛날에 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서로서로 응원해주고 박수쳐주고 이런 자기들끼리의 이런 약속이나 자기들끼리 어떤 기운이 없어지니까 그냥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인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그 앞에서 심사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똑같이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그런 헛것들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올바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허락하신 것이 고작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과 평강이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평강,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슬픔과 어두움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진리를 배웠사오니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